리아야, 너 이것도 진짜 잘 먹자며. 이것도 너 먹어. 네, 리아야, 이것 좀 먹어. 내가 엄청 핫소스를 뿌린 핫도그야. 핫도그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그만. 그만? 리아가 원래 이렇게 포기할 애가 아닌데? 너 어디 아파? 아니, 더 먹을 수 있지. 역시 리아야, 아직 다섯 그릇밖에 안 먹었잖아. 너 스무 그릇은 먹어야지. 근데 오늘은 안 먹고 싶은데. 너 리아 아니지? 너 가짜지? 아니야, 그냥 정만으로 해본 말이지. 당연히 20그릇, 100그릇까지 먹어야지. 휴, 다행이다. 역시 너 리아 맞구나. 그만 먹고 싶어. 그만 먹고 싶어. 김리아, 이 녀석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보냐고. 리아야, 리아야, 저 먹어봐, 저 먹어. 여기 네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가지고 왔고, 네가 좋아하는 생선도 가지고 왔고, 네가 좋아하는 핫도그 계란 프라이도 다 가지고 왔어. 역시 늑대야. 더 이상 못 먹어. 리아 역할은 못하겠어. 도망쳐. 리아야. 리아가 서울 다녀오더니 뭔가 이상해졌어. 이제 겨우 스무 그룹밖에 안 먹었는데 말이야. 그러니까 말이야, 원래 저런 녀석이 아닌데 좀 이상하긴 하네 오늘따라. 뿅. 그래, 돈 잘 쓸게. 고마워. 나 100마리잖아. 금방 갚을게. 그래, 알지 알지. 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아유, 바쁠 텐데 먼저 가봐. 내가 여기 계산할게. 그래, 나 간다. 잘 가. 또 벌써 10명째인데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리지? 역시 100만 유튜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을 팡팡 빌려주는구나. 저기요, 이거 계산 안 할게요. 나중에 내겠습니다. 네? 아! 저 100만 유튜버 잉여맨이에요. 그래도 돈은 내셔야. 아,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? 이 가게 유튜브에 올려서 박제시킨다. 리뷰 1점 달아줘? 저 어이가 없어서 이만 가볼게요. 어? 너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이녀맨? 나 맞아. 이야, 이게 얼마만이야? 아, 그래, 나 100만 유튜버 잉여맨이야. 그래, 소문은 들었다. 야, 너 성공했구나. 그래, 그래서 그런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? 얼마? 한 3천 정도? 그 정도는 금방 갚는 거 알잖아. 나 100만이야. 뿅. 아니 아빠, 이게 뭐야. 서울 가는 게 왜 갑자기 취소가 돼요? 아휴, 회사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나 봐. 아휴, 이 동네에 또 왔네. 이게 뭐예요? 아니, 주변 사람들한테 다 서울 간다고 이야기하고 떠났는데. 그러니까요. 어쩔 수 없지. 일단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국내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고 인사드리죠. 네. 나는 진짜 서울로 갈 줄 알았지 뭐. 이따 봐. 학교에 다시 왔네. 친구들한테 이사 안 간다고 말해야겠다. 더 이상 못 먹겠어. 더 이상. 어? 어? 뭐야? 나랑 똑같이 생겼네. 넌 진짜 김리야? 도망쳐! 야, 거기서! 진짜 김리야? 그래, 아그들아. 여기 골목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확히 통행료 5만원씩 걷어. 어? 형님, 하지만 이런 짓은 형님 현역 때도 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이런 짓은 양아치들만 하는 거라고 저한테 직접 가르침을... 어허! 어? 이제 은퇴했으니까 돈 좀 살짝 벌어야지. 빨리 안 해? 아주머니들한테 이사 안 간다고 직접 빼서 이야기 드려야겠네. 어? 저것들은 뭐야? 어이! 일로 와봐. 여기 넘어가려면 5만원이야. 누가 이런 짓을 시켰지? 우리 흑장미파 전 두목님이 명령하신 거다. 이 녀석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. 아니, 네가 누군데? 응? 너 누구야? 나 단미호야. 야, 모사 퍼져봐. 건방지게. 넌 단미호?
누구야! 너 누구야! 뿅. 하, 놀이터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해야겠다. 야, 너 나 좋아하잖아. 내가 인기스타 여루루야. 여루루 얼굴이 왜 이래? 얼굴에 마귀가 씌었나? 내가 이런 귀여운 척 여루루가 아니야. 너 누구야? 어, 도망 못 가.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섹시 다이너마이트 여루루야. 못 가, 못 가. 나라 살기 전까지 절대 못 가. 야, 너 누군데 내 행세를 하고 다녀? 진짜 여루루? 어, 도망쳐! 야, 너 누구냐고? 뿅. 아유, 갑자기 왜 서울 가는 게 주도가 되었냐고. 일이 복잡해졌어. 아이, 마 100만 여태보라고. 금방 갚을게.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. 우리 딸내미 수술비야. 그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? 내 돈 갚아. 딸내미 진정하시고요. 수술비라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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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... 진짜 잉여매잖아. 야, 도망쳐. 너 뭐야, 거기서. 야, 여보, 진짜 가족들이 돌아왔나봐요. 빨리 짐 싸고 도망쳐요. 그래 여보, 빨리 도망치자. 다들 들통났어. 엄마, 아빠, 나 김리아 역할은 못할 것 같아요. 돼지도 아니고 밥 100그릇 안 먹으면은 친구들이 갇히냐고 의심한다니까. 어떻게 맨날 100그릇을 먹어요. 엄마 여루루 인기 많다며? 남자들은 하나도 나 안 좋아하잖아. 이 역할 못해 먹겠어. 괜히면 가족 때려치우자. 뭐야? 여보! 우리 사칭하는 사람이 있나봐. 빨리 집에 들어가보자. 나도 봤어. 없어! 가라간다! 이거부터 챙기고. 챙겨야 돼. 이 녀석들 여기 있었구나! 우리 집까지 가로채려고 해? 우리가 동네에 없는 동안 감히 우리 사칭을 해? 야! 못생기네! 너 남자애들한테 다 고백하고 다녔더라? 그래 맞다! 근데 너 인기 많다며? 근데 남자애들이 다 너 싫어하던데? 그건 네가 못생겨서 그런 거고! 그게 무슨 말이야? 나 너랑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. 어이! 어이 거기 카메라 양만 잘 봐봐. 옆에서 봐. 똑같잖아. 같다. 뭐? 어, 저기 진짜 리아야, 내가 미안해. 난 널 상칭할 수 없었어.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야? 그래, 진짜 리아로 사는 건 쉽지 않아. 난 하루에 100그릇은 먹어줘야 진짜 리아가 될 수 있는 거라고. 정말 존경스럽다. 야, 야보, 이제 우리 다 들통났어. 어떡해? 뭘 어떡해요? 아, 아니야. 여보가 저 괴물 같은 여자한테 구역 파괴술을 쓰는 거야. 그렇게 물리치고 우리는 도망가는 거지. 할 수 있겠어? 그럴까요? 알겠어. 근육 파괴술! 하? 뭐지? 이 솜털 같은 건? 이게 다야? 진짜 파워를 보여주지. 어, 엄마 이제 그만. 나? 다 죽었다고. 나? 이미 죽었어요. 나? 진정해요. 진정. 다시는 우리 가족을 사칭하지 마세요. 알겠어요? 아, 역시 우리 여보야. 우리 가족 되는 게 싫은 줄 알았나봐. 진정 좀 해요. 내 귀여움은 세계 최고 귀여움이라고. 응?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뭔 말인 줄 알지? 구독해!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삥. 안녕.